달달은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 시연 종목은요, 경보제약입니다. 경보제약. 이 종목이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17,000원을 찍고 지금 1년 내내 주가가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11,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왔고 두 번 왔고 세 번 오고요. 자, 오늘도 이제 위에 꼬리를 달고 주가가 밀려서 끝났는데요. 자, 동 종목은요, 매물 압력이 지금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매물 압력이 강해서 추가 반등권이 올 때에 14,000원대에서 아주 강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4,000원이면 대충 여기죠. 자, 여기에서 강력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구간에 또 매물벽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 자, 그 이유는 이번에는 14,000원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고요. 기술적 반동이 온다라고 해도 13,600원 정도, 13,600원 정도에서 강력한 매물벽이 아직까지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돌파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경보제약은요, 제약주 치고는 그래도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아도 대부분 이제 제약주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제약주 치고는 좀 싼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반등권을 주지 않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사실상 고평가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내 현금 흐름 아주 굉장히 좋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다른 건 다 좋지만 잠재자산이 투자 메리트가 현재 구간에서는 좀 없는 건 사실이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13,600원대를 이번에 쉽게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자, 거기를 돌파한다라고 해도 계속 지지를 받아야죠. 그래야 추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고 정확한 시황 판단 분석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앞서 계속 보셨던 이 수익률,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중장기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이고요,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하시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경보제약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다.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